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태어난 그 네덜란드, 우리에게는 화란이라는 그런 국가로 잘 알려져 있죠. 어느 사회든 간에 그 우리가 외부인들이 잘 알 수가 없는 그 나라만의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관으로 보게 되면은 젊은 날 네덜란드를 한 몇 차례 정도 여행한 경험이나 그다음에 이제 세계사를 보다 보면은 그 작은 나라가 이런 뭐 정권 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때 세상을 또 호령하던 그런 무역 대국이었지 않습니까? 화란 네덜란드. 제가 화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인상은 사람들이 여물다, 야무지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그리고 대단히 절약하는데 아주 익숙하다. 이런 생각을 화란 사람 이렇게 하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면이보다 낮은 그런 국토를 잘 개발해가지고 뭐 농업국가로서는 엄청난 여러분들 그런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란이라는 나라는 저는 참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인류 역사상 참 그렇게 열악한 그런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를 그렇게 잘 개발해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에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외신을 보니까 화란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그 학교 교실 내에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국가 차원에서 내렸네요. 네덜란드 정부가.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번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화란 사람들은 실용적이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책무가 기성세대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제 항상 글을 쓰고 이런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소위 디지털 기기들이 소형화되면서 업무에 대한 몰입도나 집중력을 상당히 낮추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통제를 잘하고 관리하느냐가 업무의 그런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너무나 이런 손에 쥐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에는 재미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교실 내에서 아이들의 학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거라고요. 어른들은 이제 뭐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가끔 방송을 내보내고 댓글을 읽어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 조건을 많이 내세우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인천에 여러분들 강의를 갔더만은 한 교장 선생님이 그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수업 시간 그러니까 학교에 왔을 때부터 학교를 나갈 때까지는 모두 다 핸드폰을 다 수거해가지고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제 정말 학부형들한테 크게 호응을 받고 학생들도 처음에 얼마 동안은 그 소위 핸드폰 금단 현상 때문에 힘들었지만 교장 선생님에게 굉장히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이제 오늘 여기 디스클로저 TV라는 데에서 네덜란드가 수업 시간 내에 그런 모바일 기기를 금지하는 그런 내용을 내렸는데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네덜란드 교실에서 휴대전화 금지 이 내용입니다. 휴대전화 금지. 네덜란드는 화요 이 기술이 이 디지털 기술이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실에서 휴대폰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바일, 태블릿, 스마트워치가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수업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네덜란드 정부가 밝혔다. 반드시 필요한 조치죠. 이거는 뭐 학생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당사자의 주의력만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큰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2021년 12월 20일 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 서울 교육 공론화 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이제 외부 그런 위원회에서 교육 당국에게 제언하는 그런 아마 보고서를 작성해 모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학교 내 학생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교육 활동 및 수업 시간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 확대에 대해서는 유해 사이트 차단 등 학생들의 학습 방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아마 이제 교육 서울시 교육청에 제안을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두뇌를 바꾸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두뇌를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증받지 않는 그런 교육 방법이나 교수법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실험을 거쳐서 검증받은 이후에 일괄해서 도입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 근래 이제 보면은 태블릿 PC 같은 것을 도입해가지고 교육에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효과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라는 것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사람의 그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이 연구자로서 활동해 보게 되면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콘텐츠를 소화하는 거하고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여러분 콘텐츠를 소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뇌가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다를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네덜란드 정부가 제시한 교실 내에서 수업 시간 내에 핸드폰을 금지하는 것, 태블릿 PC 사용을 금지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태블릿 PC와 같은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수업에 도입되는 것도 좀 더 신중하게 그 빛과 그림자를 파악한 다음에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상반기에 여러분 의욕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책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말 선거를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6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지금은 5권이지만 7월 30일 날 발간되는 도둑놈들 6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 책까지 모두 6권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운동에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기회를 제공하셔서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